일찍 나오시거든요. 궁금한 거 여쭤볼 수 있거나 스케줄 그래서 좀 얘기도 하고 차도 한잔 하고. 저는 그나마 자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. 괜찮은데 저기 고향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선수들이나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. 별 내용 없는데 내용까지 좋아. 창피해요. 미팅 해가지고 이제 파트 나눠서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길게보다는 짧게 한두 줄 정도씩 항상 맨날 적어서 이제 뭐 오늘은 뭐 좀 뭐 신경 써주세요. 뭐 어디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와서 얘기해달라 하고 해야 될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간 가면서 이제 선수 한 명 한 명 이렇게 좀 툭툭 찔러 보는 거죠. 괜찮아? 좋아 보이던데 뭐. 그리고 이거 계속 들고 다니면서 쓰다 보니까 난 매일 이렇게 하잖아요. 책상만 안 치면서. 어디야? 믿고 가는 버스. 띵동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코치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굿모닝입니다. 메라 메라 카메라입니다. 내일 하면 또 이틀 쉬니까 힘들내고 불편할 때 어제 얘기한 것처럼 캐치볼 할 때랑 불편할 때랑 킥모션, 킥피치 신경 써서 좀 해줘. 다음 턴에 가서 불편할 때는 한 3, 4개씩 체크만 해놓을 테니까 화이팅 하겠습니다.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처음 와서 이제 팀에 합류하다 보니까 그 설레임, 긴장감 이런 거 멍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. 네. 비시즌 동안 많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안녕하세요. 지금 웨이트 시간이라서요. 스스로 웨이트 먼저 하고 이제 웨이트 하는 동안 또 어떻게 움직이나 좀 쳐다봐야죠. 거들어줘 성현아, 좋은 얘기 좀 해주고. 정민아 도와줘라. 무슨 말이 그거면 되지 않을까? 눈이 얘기하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. 이게 100%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그걸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어라고 항상. 점점 뭐 기술이나 이제 힘이나 붙어서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걸 버티지 못하면 결국에 탈이 나니까 준비가 잘 돼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맥락으로 항상 얘기를 하죠. 선수 때는 제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제 위주가 됐잖아요. 선수 때는 내가 준비할 거 하고서 내가 할 거 잘하면 되는데 코치를 맡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자꾸 편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고민인 것 같아요. 선수들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상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또 알아가면서 네, 제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집중 막혀? 원포맨의 비밀을 밝혀라! 할 수 있어! 죄송합니다! 둘, 셋, 넷, 다섯!
발이 느려져. 똑같이 할 수 있는 직구 할 수 있는 거예요. 네. 지금부터 이렇게 보면 자꾸 빠지니까. 네. 가운데 보고 자꾸 어떻게 움직이나 보라고. 네. 피칭 끝, 피칭 끝. 하나씩 하나씩 던져봐. 네. 네, 어서 축구. 빨. 제일 고마워. 한번 보여줘. 여기 힘 주니까 이제 돌아가다가 누르던 같은 느낌 떨어지고. 그 다음 공은 의식을 해서 코치게 던진다는 거. 바로 생각을 한다는 건 좋은 거야. 다음 공 할 때 이제 또 찾아가면 되네. 빠진 거 빠진 거고. 멋지게 이렇게 던지지 말고. 네. 어. 의미 없는. 수고했습니다. 일단 목소리가 좋으시고요.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귀에 좀 잘 박히는 것 같아요. 네, 저도 딱 처음 뵀을 때부터 되게 남자 사우시다 약간 느꼈고, 같이 운전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제가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고 좋은 코치님이신 것 같아요.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뭔가 좀 다정하시고 친근한 코치님이신 것 같습니다. 비시즌 때부터 이제 2월 들어서 한 2주 같이 훈련하고 있는데, 저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편하게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실까 되게 좀 생각도 많이 해주시고, 저희를 배려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되게 크신 것 같습니다. 좀 많이 걱정하고 왔는데 너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요, 지금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선수들이 좀 기회를 빨리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준비만 잘 돼 있으면 기회는 어느 순간에 오니까 다른 구단들하고는 좀 더 장점인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여태까지 오면서 생각 든 게, 인생이 그냥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. 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, 뜻하지 않게 또 잘 되는 부분도 있고,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 과정에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좀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근데 막 조바심 내고 막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 내고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, 자신이. 그러니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요, 반드시. 일단 처음 시작하면서 저도 배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. 주력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, 2군에서 1군에서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올라가서 전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준비를 시켜주는 게 또 제일 먼저인 것 같고, 또 1군에서 또 안 좋아서 내려온 선수들은 휴식이라든가 회복 이런 거 잘 해가지고 다시 또 힘낼 수 있게 도와주고, 올해 진짜 많이 공부가 될 것 같고 좀 힘들기도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, 그냥 가야죠. 말이 길다. 선수 시절에 나는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고, 코치 시절에 나는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이만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진짜 갈게요.